여기는 학교잖아. 설아야, 설아야. 누구세요? 설아야, 넌 무서운 꿈을 꾸게 될 거야, 영원히. 자, 완성 못한 사람은 숙제로 제출해라. 네! 아우, 기분 나쁘게 생겼다. 어? 이 아저씨 누구야? 나도 모르겠어. 모른다고? 어, 꿈에서 계속 나오는 아저씨인데 자꾸 쫓아와. 응? 모르는 사람이 왜 꿈에 나오지? 그게 며칠 전에 우연히 주운 그림에서 본 얼굴이야. 왠지 불길해서 바로 버렸는데. 이상하게 그때부터 잠만 자면 꿈에서 날 어디로 잡아가려고 쫓아와.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.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져봐. 무서운 꿈 꾸면 어떡하나 걱정하면 할수록 악몽을 꾸게 될 확률도 높아진대. 그래, 어쨌든 진짜가 아니라 꿈이니까. 근데 진짜 기분 나쁘게 생긴 얼굴이다. 아 참, 그나저나 리온인 오늘도 결국 결석한 거네. 벌써 4일째 결석 아니야? 그러게, 걘 전학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. 다들 참 편하게 학교 다닌다. 강림이도 결석 중이잖아. 강림아. 저리가! 도대체 강림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? 잠들면 안 돼. 잠들면 안 돼. 잠들면. 아, 잠들면 안 돼. 살아야. 난 무서운 꿈을 꾸게 될 거야. 어렸을 때 기억이 있구나. 여전히 물이 무섭지. 차렷! 경례! 안녕하세요. 설아는 아직 안 왔니? 어? 설아 결석 잘 안 하는데?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아, 리온이는 오늘도 결석이니 이거 참 어떻게 다들 연락도 없이. 세피르 카드의 힘! 지혜의 눈 넷짱! 역시나 악기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. 직접 찾는 수밖에. 저 녀석을 반드시 막아야 돼. 예언서의 소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역시 그 예언대로인가? 제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. 설령 그의 목숨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. 그래, 절대 예언서 일이 벌어지게 놔둬선 안 되네. 태초의 빛, 아이기스의 이름으로. 아이기스의 이름으로?
귀신을 쫓던 자 흑화하여 귀신이 되고 만다. 이겨내려면 악귀의 땅에서 생명의 마방진을 열어라.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자만이 영혼을 지켜낼 수 있다. 여기는 그 다리? 언니! 언니! 위험해! 안 돼! 다행이야. 이번엔 언니를 구했어. 고마워, 가은아. 하지만 난 이미 죽었는걸. 나랑 같이 갈래? 그 남자가 분명히... 누나, 강림이 형 왔어. 어? 강림아! 야, 어디 가? 강림아, 잠깐만! 어? 벽이 이상해. 강림아, 위험해! 야, 안 돼! 걸렸다! 누나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분명히 설아 그림 속에 그 남자였어.